타임 됐네. 이거 무슨 특강을 해도 되겠다. 아니 그때 적은 뒤로 처음 봤거든. 일곱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별표를 내가 스스로도 많이 쳐놨어. 반드시 에너지 교환이라 했잖아요. 아까 제가 여섯 번째 반드시 이 에너지를 정화시켜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이 에너지를 정화시켜라. 반드시예요, 반드시. 선생님 언제 하루 중에요? 언젠가는요. 끝난 뒤에 언젠가는 정화시켜야 돼요. 저는 항상 새벽에 정화시키거든요.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는 못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한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요 기도할 때는요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근데 끝날 때는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요거 자체는. 그런데 에너지 정화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 각자가 어떤 방법이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누구의 방법이 좋다 나쁘다 이걸 갖다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에너지 정화가 되는지는 각자 선생님들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는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에너지가요 깨끗한 상태로 굉장히 정화된 상태로 그 다음 내담자를 상담하기도 하지만 또는 내 안에 어떠한 안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남아 있잖아요. 나중에 상담 못 하세요, 선생님. 우리는요 장기적인 걸로 가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선생님들이 30년이 되면은요 이 상담의 베테랑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가 이 에너지 정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우리는 딱 보면은요 그분의 에너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하는 말이 있죠. 아 에너지가 너무 탁해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에너지가 너무 맑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다 자기가 안에 쌓아뒀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에너지는 정화시켜줘야 돼요. 근데 즉시 시켜야 돼요. 이거 나 다음에 해야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전날 했던 거 바로 에너지 정화시켜라. 그래야만이 그 다음 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갈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참여하시는 분만 앞으로 특강을 제가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특강이 3월 9일이잖아요. 그 다음 특강이 5월 4일날 있을 거예요. 5월 4일? 네, 5월 4일 토요일. 그래서 미리 이제 저기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203호를 저기에 저희가 어쨌든 실습실을 만들어 놨잖아요. 실습실 만들어 놨는데 여기가 정말 선생님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다역 선생님들 여기에 참여자가 16분이세요. 16분의 참여자인데 여기가 지금 동시 똑같은 위치 선상에서 지금 출발하셨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에 따라서 10년 뒤 모습이 달라져요. 5년, 10년 뒤에 모습이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저는 제가 항상 여기 선생님들 강의하면서 야 여기에서 정말 그 눈에 띄게 유명하신 분이 어느 분이 나올까 저는 그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 나와 있잖아요 이미. 아 저는 진짜 기대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10년 뒤에 우리 아 나 그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이렇게 할 분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가 아니에요. 진짜로 있을 거라고. 네,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똑같은 출발 선상에 있으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는 벌어져요. 근데 그게 제가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50년이 넘으니까 저는 되게 그 약간 전 진짜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데 저는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자리가 공부하라고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그 공부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해왔던 거지. 이렇게 끊기지 않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몇십 년이 지나니까 보석도 30년 넘고 불교도 그렇고 이제 별자리도 10년이 넘었잖아요. 불교도 거의 십몇 년 됐고 그러니까 거의 이런 것들이 이제 굴러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저의 그릇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의 제가 뭔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단지 여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빚을 내고 있어. 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여기 203호에 선생님들이 조금만 열정을 가지면 선생님들은 많은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것들이 결국은 내가 우리가 여기 무료 상담이라는 타이틀로 하고 있고 다음에 뭐 유료로 한다 해도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는 안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가짐이 아 나는 무료야 그러니까 마음가짐 자체가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은요 또 다른 내가 공부하게끔 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요거 하나하나의 경험이요 결국은 나의 재산이에요. 이거 절대로 누가 가져가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홍인사님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 아무리 불이 나도요 모든 재산 다 타도 내 머릿속에 있는 거는 안 가져간다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들은요 자기 모든 그 정말 재산 물질적인 재산이 눈에 보이는 재산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 있으면 좋겠지. 하지만 모든 그 재해가 와서 다 쓸어간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못 가져가거든요. 그럼 누구야? 나한테 다 넣어놔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바로 쓰면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저기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별자리가 저변학대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거의 주역이 지금 선생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해야 되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 딱 해놨는데 거의 한 이제 2주 됐나? 2주 됐죠. 이제 네, 오픈한 지 2주 됐는데 생각보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조금 뭔가 열정이 좀 부족하다. 왜냐면 자리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자리는 만들어졌는데 열정을 조금 더 불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제가 그랬잖아. 선상. 같은 선상이 있는데 이 열정에 의해서 이제는 세월이 가면서 벌어져요. 근데 누가 되든 선생님 여기 안에서는요. 굉장히 저는 뛰어난 분이 나오실 거라 생각해. 그리고 뛰어난 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뛰어난 사람을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뭔가 튼튼하게 해줘야겠다. 그러면 지금 제가 토요반은 제가요 그 다음에 특강할 때 그 특강은 전부 다 금액이 비싸질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이 지금 현재 203호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무료 특강으로 이제 실전 차트에서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중간중간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 때 최대한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내가 경험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저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 질문 사항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차트 띄워놓고 같이 서로 그 토론도 하고 왜냐면 별자리는 정답이 없거든요. 정답이 없는데 내가 보는 관점과 지금 선생님들이 보는 관점 이렇게도 해석하니까 괜찮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을 찾아가기 위한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오냐면은 지금은 출발이니까 잘 모르는데 몇 개월 뒤 길게는 몇 년 뒤에 상담 받았던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그게요 결국은 피드백이 돼요. 우리는요 상담을 던져놨는데요 이게 어떻게 자랐는지 꽃이 폈는지 이거 몰라요. 근데 올 때 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말해준 게 왜냐면 와서 말할 때는 모르는데 차트를 보면 알거든요. 왜냐면 우린 차트를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 내가 그때 이 차트에 의해서 말을 해줬구나 차트 보면 딱 나와요. 그리고 워낙에 제가 사람을 잘 못 알아보거든요 원래는. 근데 제가 가장 또 잘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 저는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데 예전에 있잖아요 그 보석할 때는 얼굴 보면 모르는데 반지 보면 알아. 그때 했던 말들이 다 생각나요. 막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근데 지금은 또 딱 왔는데 엊그제 왔는데도 분명히 보긴 봤어.
근데 뭐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면 또 다 생각이 나. 왜냐면 차트를 이미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차트를 그동안 여기서 체험한 거, 우리 이제 상담한 거를 가지고 제가 좀 추려서 오늘 어느 분 거 차트를 띄워놓고 할 건지 이거를 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하면서 저도 적지 않으면 요즘에 잊어버리더라고. 한숨이야. 왜 한숨이야? 동감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저도 새벽에 기도하니까 막 적어놨어. 이렇게 상담에 임하는 자세.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차트 볼 때 예전에 있잖아. 차트를 보는데 큰 틀로 거시적으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저기 중요 선에 뭐가 있는지 막 이거 그거는 그냥 이론상에 인데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여기 이제 상담에 임해야 될 건지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의 첫 번째를 제가 자신감으로 넣은 거예요. 자신감.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 상담하면 두근두근 하거든. 그리고 근데요 처음 상담한 게요 몇십 년 지나도 생각나요. 첫 번째 상담이요 내 인생에 굉장히 많은 거를 갖다가 알려줘. 그게 잘하냐 못하냐 아니야. 첫 번째 상담은 누구나 다 못해요. 그런데 못했는데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마음 자세를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 힘들어해.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신감은요 상대방이 내가 자신감 있는지 없는지는 내담자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가 자신감 있게 하지 않으면은요 분명히 내담자는요 그거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야 신뢰감이 있어. 그래서 이제 자신감 있게 선생님 뭐? 네 자신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첫 번째를 제가 자신감으로 이렇게 얘기해놨고요. 두 번째는요 공감으로 했어요. 예, 공감. 공감이라는 거는 우리는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요 뭔가 운때를 알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뭔가 자기 속에 있는 거 누구한테 말 못하니까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뭐랄까 그 뭔가 질문에 자기가 궁금한 거에 대한 거를 답을 알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은 공감해 주기를 원해서 오는 사람 있어. 그래서 여기서 같이 오면은요 공감이 되면은요 우는 거야.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갈 때 일단 울었으니까 뭔가 해소가 됐잖아. 그러니까 갈 때 너무 감사함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를 갖다가 여기 뭔가 그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서선재 선생님이 저한테 옛날에 질문했던 거 마지막 부분에 한 얘기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 솔루션이 뭐예요? 이야기를 주구장창 해. 왜 여기 솔루션을 계속 얘기하지? 근데 서선재 선생님은요 물고기 자리 선생님이셔. 이 선생님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뛰어난 분인데 그 공감을 넘어서 이 사람을 더 좋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 저는 일단 공감을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나중에 모든 부분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길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위에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공감해주고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다 보면 그 사람이 결국은 선택은 본인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선택의 길까지 우리가 안내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감까지 해주면 거기에서 오는 그 메시지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두 번째로 공감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를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이제 차트 해석, 차트에 나타나는 흐름만 읽어라. 차트에 나타나는 흐름만 읽으라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은요, 우리는요, 항상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질문을 해. 그러면은 나도 그렇고, 내 남자도 그렇고요, 뭔가를 갖다가 머릿속에 막연하게 생각해놓고 차트를 읽어요. 아, 이 사람이 분명히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일단 차트를 좀 크게 보고 거기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요 한번 훑어봐야 돼. 그래서 차트에 있는 흐름을 읽어. 왜냐면 나의 사적인 그런 거나 아니면 내담자의 그런 그거 있잖아 그 뭐지 선입견 이런 걸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말고 차트를 좀 유심히 잘 봐라. 이렇게 보면 그래서 차트를 계속 보잖아요. 그 어느 날 어느 날 선생님들이 차트를 많이 보면 그 차트에서 별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여요. 아, 이 별이 나에 대해 이분에 대해서 말해줘라고 하는 게 한번 느껴보세요. 그게 보여. 근데 내가 이분은 이것 때문에 힘들 거야. 내가 있잖아. 만약에 내가 본인이 현재 심리적으로 힘들면 상담자가 심리적으로 힘들면 내담자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집중으로 보려고 하고요. 물질적으로 힘들면 물질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읽어라. 차트의 흐름만을 이제 나타난 흐름만 읽어라.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고요. 이거는 제가 계속 생각한 게 아니고요. 이거 보지 않으면 그때의 에너지로 제가 써놔가지고 자, 또 네 번째. 내담자의 질문과 반드시 얘기해줘야 될 내용 외에는 균형을 잘 잡아라. 균형. 내담자의 질문. 우리 여기 질문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담자의 질문은요, 반드시 경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담자의 질문 속에 우리는요, 거기에 내가 답변을 해줘야 될 게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담자의 질문에 대해서 꼭 들어야 돼. 아까 이게 세 번째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내담자의 질문을 굉장히 경청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에서 내가 나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그게 안 보여요. 내담자의 질문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질문과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될 내용 외에는 내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죠. 근데 내용 외에는 내가 균형을 잘 잡아라. 균형을 잘 잡아라는 거는 분명히 해줘야 될 부분은 해주고요. 해주지 않아야 될 부분은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분이 어느 선까지 알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요 내가 이분이 굳이 질문 안 했는데 반드시 해줘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한 균형을 선생님들이 잘 잡아야 돼요. 너무 지나치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상담 받고 했는데 왜 선생님은 이런 말 안 했어? 이런 말 할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지나쳐서 집에 가가지고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내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해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균형을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잘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많은 실전을 해봤을 때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기울어져 있지만 어느 정도 내가 10팀 상담한 거고요. 100팀, 1000팀, 만팀 상담한 거하고 내가 균형 잡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러한 느낌을 알 수 있어. 이러한 느낌들은요 절대로 이론상으로 아니면은 저기 할 수가 없어. 선생님들이 느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또한 선생님들의 자산이에요. 자산. 이거 자산이다. 이거. 그래서 균형을 잘 잡고요. 네, 다섯 번째. 현재에 집중해라. 현재. 아무튼 현재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한데 현재에 집중해.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와요? 과거에서 오죠. 우리 그래서 뭐를 봐야 되냐면 내가 현재에 집중을 하면요. 이분한테 전생, 과거생 그리고 어린 시절을 뽑아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현재 집중하면 나와요. 그런데 현재 집중을 하면은요 굳이 이 사람이 별로 과거에 대해서 안 듣고 싶은데 들어 하고 말할 필요도 없고요. 현재 집중한 뒤에 이 사람이 들을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보고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것 또한 상담자의 판단에 의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것 또한 경험에 의해서 나와요. 선생님들의 경험. 그래서 근데 우리는 현재 집중, 현재에 그 집중을 해야 된다. 또 여섯 번째, 마녀도 적어놨네. 몇 개를 적어놨어. 이날 에너지가 뭐가 통했나 봐. 막 선생님도 보고서 뭔가 해줘야지 하고 막 적었나 봐요. 다시 하라고 하면 생각도 안 나.
딱 적어놨으니까 생각나지. 여섯 번째, 내담자와 상담자의 균형, 강약 조절을 잘 해라. 거의 뭐 비슷한 내용들이죠. 내담자와 상담자, 그러니까 나와 그 저기 내담자의 균형, 강약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두 번째 공감이라 그랬죠. 네. 공감을 하면 요거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내담자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이분이 지금 현재 어떠한 마음인지, 그러면서 강약 조절을 선생님들이 하셔야 돼요. 강약 조절을, 그래서 타이밍을 어떤 시점에서 딱 치고 나와야 될지. 이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1시간 상담을 하면은요 그 상담자는 한 5분이나 10분만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내담자만 얘기하고 간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요 아마 가서 그분은 여기에 왜 왔지? 그러고 가셨을 것 같아. 그런 분도 진짜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분은요 정말 입 꼭 다물고 말 안 하고요, 그 상담자를 저기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딱딱딱 찝어주잖아요. 그때 말문이 트여요. 어제 온 상담자 중에 한 명이 딱 했는데, 그 남자애거든요. 근데 잘 웃어. 그랬는데 저기 하는데 잘 웃으니까, 잘 웃으면 선생님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 근데 이분이 이제 저기 하는데 뭐 하나를 톡 집어내니까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공감을 했나 봐. 그러고 나니까 상담이 순조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응이 좋으면은요 선생님들이 그 내담자에 의해서 끌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균형 진짜 잘 잡아야 되고요, 강약 조절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잡고 이 상담을 주도해 갈 시간이 언제인지, 타이밍이 언제인지,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적절한 타이밍을 잡고서 어떤 부분을 말해줬을 때 이분이 그거에 대한 이제는 막 말을 하다가 조용해질 건지, 아니면 같이 공감해 줄 건지, 요거 타이밍 선생님들이 잘 포착을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강약 조절 잘 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는요 상담 끝난 뒤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공허해져요. 이게 교환이 잘 안 되면, 상담은 하긴 했고 시간은 많이 투자를 했는데 선생님들이요 굉장히 이 상담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막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 교환을 잘 조절을 해라. 강약 조절, 에너지 교환. 우리는요 에너지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은 이러한 에너지가 교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끝나고 나면은 정말 너무 즐거운 상담이었던 것 같아도요 끝나고 나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 상담한 날과 안 한 날은요 달라요. 그냥 나는 말하는 거 좋아해 라고 해가지고 말해도요 그 안에는요 그 나의 정신은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끝난 뒤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이 교환을 정말 적절하게 잘 써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아주 별표를 많이 쳐놨네요. 일곱 번째라서 엄청 많이 됐네. 이거 무슨 특강을 해도 되겠다. 아니 그때 적은 뒤로 처음 봤거든. 일곱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별표를 내가 스스로도 많이 쳐놨어. 반드시 에너지 교환이라 했잖아요. 아까 제가 여섯 번째, 반드시 이 에너지를 정화시켜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이 에너지를 정화시켜라. 반드시예요, 반드시. 선생님 언제 하루 중에요? 언젠가는요. 끝난 뒤에 언젠가는 정화시켜야 돼요. 저는 항상 새벽에 정화시키거든요.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는 못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한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요 기도할 때는요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근데 끝날 때는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요거 자체는. 그런데 에너지 정화는 각자의
위치에 따, 각자가 어떤 방법이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누구의 방법이 좋다 나쁘다 이걸 갖다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에너지 정화가 되는지는 각자 선생님들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는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에너지가요 깨끗한 상태로 굉장히 정화된 상태로 그 다음 내담자를 상담하기도 하지만 또는 내 안에 어떠한 안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남아있잖아요. 나중에 상담 못하세요, 선생님. 우리는요, 장기적인 걸로 가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선생님들이 30년이 되면은요, 이 상담의 베테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가, 이 에너지 정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우리는 딱 보면은요, 그분의 에너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하는 말이 있죠. 아, 에너지가 너무 탁해!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에너지가 너무 맑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다 자기가 안에 쌓아뒀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에너지는 정화시켜줘야 돼요. 근데, 즉시 시켜야 돼요. 이거, 나 다음에 해야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전날 했던 거 바로 에너지 정화시켜라. 그래야만이 그 다음 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갈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네. 그 정화를 시켜라. 그래야 나와 다음에 오는 그 내담자하고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어 제가.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요, 내 중심적인 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갖다가 행복한 상태로 상담을 해야지 의무적인 상태로 상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요 굉장히 행복한 일이거든요. 저는요 모든 일을 갖다 행복하지 않으면 하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관계성도 힘든 사람은요 안 왔으면 좋겠어. 아니 왜 굳이 와 이러는데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에너지 교환을 하면 서로 좋잖아.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심은 내가 즐거워서 정말 즐거워서 우리는 봐봐 누가 1,000원을 줘도 즐겁지 않은 아니 100만원 줘도 즐겁지 않으면 하기 싫어. 맞아요. 근데 10원을 안 줘도 즐거우면요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계속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들이 즐거워야 돼. 선생님들이 즐겁지 않으면 제가 만약에 여기 의무감으로 했으면 이 자리 오지도 않고 이거 적어놓지도 않았어요. 저는요 여기 이 별자리가요 너무 좋은 거야. 저는 정말 세상에 제가 그랬잖아 아까 그 모든 제가 와도 내 안에 있는 지식은 못 가져가거든요. 선생님들이 정말 그 제가 그 처음에 공부할 때는 엄청 힘들었지만 세월이 지난 뒤에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정말 우주 넓은 우주에 다는 몰라도 조금은 알잖아. 그러면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가 이제 세월이 지난 뒤에 내가 즐겁게 하니까 의무적으로 했으면 하라고 해도 못하지. 근데 즐겁고 또 그 궁금하잖아. 그 다음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아마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심은요 선생님들. 내가 우리 있잖아 우주의 중심은 나다. 그래서 그 저기 태양. 우린 지금 태양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태양 기호인데 태양 기호 그 가운데를 다이아몬드로 넣어. 나는 다이아몬드에. 나라는 사람은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게 결국은요. 내가 다이아몬드면 첫 번째 내가 얘기했던 자신감. 이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래 해도요. 내가 한 말이 맞아. 제가요. 옛날에 보석 감정사 이래 때 따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초보잖아. 예물 상담을 하는데 저는 얼마나 자신감이 출중했냐면 여기에 온 사람들한 상담자가 오면 저한테 받아간 사람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한 거야. 아, 전 진짜로 그랬어요. 어머, 저분들 나한테 상담 안 하면 아우 저기 별로 안 좋아질 거야. 하지만 나한테 상담 받은 사람 행운이야. 왜냐? 나는 최대한 잘해줄 수 있으니까. 나 그 마음으로 상담을 했다니까 진짜. 되게 웃기죠. 내가 생각해도 되게 웃긴 거야. 근데 지금 또한 이 모든 상담을 제가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많은 제가 힘든
그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에너지 열정을 못 쏟으니까 상담의 횟수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온 사람에 대해서는요, 최대한 정말 성심성의껏 해드리지. 이분이 무료라고 해서 제가 대충대충 해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성심성의껏 해드려요, 조금. 오면은. 그 이제 그 양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냥 작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야, 8까지 갔네. 여덟 번째. 8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요, 반드시 회향하는 마음으로 임해라. 이거는요, 우주가 선생님들한테요, 그만큼 에너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요, 내가 요걸 가지고서 나의 자만으로 가시면 안 되세요. 반드시 요걸 가지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회향을 해라. 그런데 제가 어제 저기 어떤 분, 온 분 중에 약간 그 이분이 천칭자리 스타일이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시어머니가 뭔가 예를 들어서 참기름을 며느리한테 줬는데, 그 며느리가 처녀자리 성향에 그 며느리가 어머니 이 참기름값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이 시어머니가 기겁을 해가지고 아 얘한테 뭘 주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했던 분이 있었어. 그거를 이제 제 강의를 하는데, 어제 온 이제 그 저기 그 내담자를 같이 데리고 온 분이 계셨어. 근데 딱 이분이 이 스타일인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랬죠. 아, 내가 받은 걸 갖다가 준 사람한테 돌려주려고 그 마음만 갖지 말아라. 준 사람한테도 돌려주지만 이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은 줄만 했으니까 줬었는데 또 다른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들은 각자 위치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정말 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반드시 회향을 해라는 거지. 그래서 회향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보통 제가 여기에, 저는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오컬트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컬트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기 시장에 대해서는. 모름에도 불구하고 가끔 오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가요, 계속 이제 뭔가가 이렇게 그 쌓이고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의 그 세계가 아상이 생겨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어떻게 배웠는데 그거를 안 풀려고 해요. 이거 강약 조절하셔야 돼요. 봐, 내가 이거 어떻게 배웠는데, 이거는요, 내가 이걸 어떻게 어렵게 배웠으니까 어렵게 가르쳐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요, 강약 조절을 하라고 한 거는요, 이거를 갖다가 역으로 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함부로 해주면 안 되죠. 하지만 정말 이렇게 배우려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들을 잘 알아보고 지혜롭게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해줘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씨앗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회향이라는 거는요, 아무 때나, 우리 보통 저기 보시를 하는데 아무 사람이나 돈 주지 말아라. 아무 사람이나 돈 줘서 거기에서 그 사람 자체가 그냥 그 저기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어떻게 줘야 되냐. 선생님들 있잖아요. 정말 제가 선생님들한테 딱 이랬어. 선생님들이 바로 쓸 때까지 해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저는 마음이 선생님들 갖다가 등쳐먹으려는 생각은 하나도 없어. 왜냐면 최대한 해주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는 저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해주진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 또한 나를 테스트 했겠지. 그러면 서로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테스트에 말려들어갖고 내가 해주겠어? 그러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오면 최대한 해주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니까 최대한 선생님들이 상담하고 또 어떻게 이제 그 상담하는 기법, 그 단계별로 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지, 선생님들은. 그러면 시간 투자만 충분히 하면 앞으로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가서 이제 잘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이제 밑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이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렵게 어렵게 배웠으니까 나는 절대로 이거를 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시어머니도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지. 물론 자기만의 기법은 있어요.
제가요, 저는 약간 물병자리고요. 한번 발동 걸리면 막 다 얘기해. 내가 좀 약간 또 그것도 있더라고. 막 알려주기는 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수성이 그 저기잖아, 염소잖아. 염소이고요, 달이 황소예요. 그리고 어센던트 개자리. 그러기 때문에요, 그 또한 쉽게 누군가가 함부로 와서 그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이렇게 보여도요, 남들이 누가 와가지고 저기 한다, 그래, 그럼 또 해봐라,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가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알아요. 그러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일단 이제 여기에 출발을 같이 했으니까 최종 이제 그 10년, 20년, 30년 동안 가면서 잘 가야 되고 거기에 이제 어려운 부분들 있으면 같이 이렇게 헤쳐 나가야 하고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화합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 말을 정말 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한참 전에 이걸 써놨어. 이 스케줄 잡으면서. 아 여기까지네요. 아, 아주 열정을 가지고 8가지만 또 생각나면 얘기해드릴게요.